작년에 배급했던 단편 영화 중에는 12번째 보조사제라고 이번에 검은사제들로 장편 영화로 탈바꿈한 그 영화도 있었고요. 12번째 보조사제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약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 포트폴리오 개념의 단편 영화들은 그 정도 규모인 영화들이 꽤 있어요. 뭐 2천만 원 넘어가고 한 3천만 원까지 가고 이번 영화제는 20주년을 맞아서 12월 4일, 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재학생 작품뿐만 아니라 졸업하신 동문들의 작품도 초청해서 지난 20년 동안 KAC 한국예술영화과의 발자취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좀 잘 도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영화 여러분 인생도 잘 해피엔드로 끝날 겁니다. 저는 그걸 기원합니다. 20주년 기념일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번째 해 이렇게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영화제 참여한 연출자들과